안녕하세요, 투지입니다. 자, 다음 영상은 보시는 블라우스입니다. 자, 디자인은 돌문 소매고요. 소매는 그다음에 여기는 셔츠 컬러예요. 셔츠 컬러인데 컬러가 조금 뭉툭한 느낌이거든요. 조금 작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트임이 있고 셔츠 그처럼 단추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개선이 하나 있는데요. 겨드랑이 쪽으로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위치는 너무 올리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너무 내리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소매 그 끝에 2cm에서 2.5cm 정도 고무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여기는 조금 커야 되고, 그래서 끝에다 고무줄 넣으시면 될것 같으세요. 여기 밑에는 그냥 1cm 접어박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중간에 절개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절개가 있으면서 여기 안에 그 레이스로 이렇게 뽕뽕 뚫린 펀칭이 돼 있는 레이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1cm 정도 크기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거를 하나 쓰려고 제가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 없어서 재단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길이는 전체적으로 엉덩이 좀 덮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의 개념의 블라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소매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고요. 팔꿈치 둘레선 위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길게 입으셔도 괜찮긴 한데, 팔꿈치 둘레선이나 고기 조금 위나 요 정도. 안 그러면 아예 팔꿈치 푹 덮이는 그 정도 길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요것도 원형 복사해서 제가 진행을 할 거라서 원형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원형이 없으신 분들은 그제 영상 중에 원형 올라간 게 있어요. 그거나 안 그러면 다른 분들 거 원형을 하셔도 되는데, 원형에 들어가는 여유분이 틀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원형에 여유분이 얼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여유분 넣는 거에서 더하고 빼고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전체 6cm의 여유분이 들어간 거고요. 앞전에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은 전체 4cm 여유분이 들어간 패턴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씩 줄이고 늘리고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바로 패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가슴 둘레 93이에요. 93인 걸로 원형이 지금 떠졌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그 연필선이 그래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길이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할 건지 일단 정하시고요. 엉덩이 다 이렇게 가리시면 여러분들이 입기 좀 편하실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엉덩이 제 길이로 엉덩이 72cm 정도 하면 저는 가릴 것 같거든요. 자, 얘는 지금 뒷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72cm.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이즈 대입하세요. 자, 저는 여기 72cm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둘레는 지금 이게 돌문 소매라서 조금 크게 옷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크게, 조금 크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8cm. 자, 8cm만 내볼게요. 8cm. 자, 밑에까지 다 내리세요. 8에서 10cm 정도 거기 사이에서 해결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가 이렇게 돌릴게요. 어깨선을 연장하세요. 이렇게 연장하시고, 지금 진동 깊이를 얘를 내려야 되거든요.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 깊이를 어느 정도 내릴지 여러분들이 좀 정하시고요. 자,
여기를 제가 8cm만 내려볼게요. 8cm. 이렇게 내려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소매 길이는 지금 샘플은 팔꿈치 바로 위거든요. 근데 고무줄이 있어서 약간 당겨서 위로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한 20, 길으면 25, 26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여러분들 길이 재시고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정하셔서 그 사이즈를 재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적용하실 때 여기 다 보이시죠? 제가 그 영상에 안 들어갈 때가 가끔 있어서 보고 하긴 하는데, 자 여기 다트블은 얘는 안 쓸 거라서 다트 1cm 여기서 빼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고 제가 27cm를 볼게요. 저는 자 27cm 요 정도 길이로 제가 지금 계산을 했고요. 자 요렇게 하시고 요거를 직각으로 요렇게 내려보세요. 자 이렇게 내리시고 여기를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 보여서.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둘레는 얘가 고무줄이 들어가서 셔링이 많지는 않은데 고무줄이 약간 그 들어가서 셔링분이 약간 져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셔링이 들어가 잡히는 그 여유분까지 계산을 해서 얘를 놓으셔야 되세요. 자 제가 23cm를 놓을게요. 23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를 제가 조금 줄일 건데요. 이거는 앞 트임이 있어서 옷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밑에를 3.5cm를 제가 줄일게요. 3.5cm 줄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제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얘도 소매 길이를 조금 더 많이 봤나 보네요. 여기를 이렇게 그리시고 자 여기를 여기는 그닥 크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큰 느낌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여기 끝은 자 여기를 이렇게 하셔서 여기를 1cm를 내보세요. 1cm를 내셔서 자 곡자로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한번 연결해 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 나중에 당길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무줄 분을 자 제가 2.5cm는 돼 보이네요. 2.5cm 고무줄을 제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진 이 소매 길이에서 2.5cm를 이렇게 추가하세요. 여기 2.5cm 소매 길이를 놓으실 때 2.5cm를 더 놓고 2.5cm를 여기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뒷판은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단은 굴리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를 제가 조금만 굴릴게요. 자, 7cm 위로 올라오셔서 여기를 약간만 이렇게 해서 곡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샘플에는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해놓으시고, 뒷판은,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는 없고요. 이 뒤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구성선이 여기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중심에다가 그 레이스를 끼웠어요. 펀칭 레이스를. 근데 그 길이가 폭이 1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폭의 반을 빼주셔야 되세요. 물론 그게 없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없어서 그거를 못 보여드리는데 재단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0.5cm입니다. 여기 0.5cm를 빼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잘릴 선은 이 선입니다. 뒷판이.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옆선에 여기 옆 목점에 목을 제가 조금만 팔게요. 자, 옆목을 1cm만 제가 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0.5만 팔게요. 목이 조금 파인 것 같거든요. 물론 그 파는 거 싫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어쨌든 여기는 어차피 그 오픈해서 입는 곳이라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판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앞판 들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앞판 원형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앞판은 뒷판 길이를 재셔서 하시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먼 소매라 재기가 좀 불편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재시면 되거든요. 옆목 재점에서부터 72cm 제가 볼게요. 72. 자, 여기는 여기에서 재서 3.5cm네요. 1.5 그리시고, 자, 이거는 앞에 1.5cm 제가 처진분을 주겠습니다. 1.5 주시고, 자, 옆에 8cm 냈었습니다. 8 뒷판하고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여기 3.5cm를 제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진동 깊이를 제가 8cm를 내렸고요. 같이 8cm 내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소매 길이 이렇게 놓고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어깨 길이 연장하시고, 자, 여기 어깨 포인트에서 27cm를 제가 나갔습니다. 27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뒷판보다 여기 소매 부리는 뒷판보다 마이너스 1cm를 하시고요. 자, 여기는 저는 그러면 22cm가 나와요. 22cm.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앞판에 밑단 이거 그려놓은 거랑 얘랑 이렇게 해서 선으로 연결하시면 되고, 선보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이 선보다는 나와야 됩니다. 여기 위로 올라와서는 3.5보다 들어가면 안 되는 선입니다.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2.5cm 연장하시고 2.5. 원형으로 하면 이렇게 좀 편해요. 편하기는 한데 네, 원형이 없으면 못하는 게 단점이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다시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따로 붙일 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골선으로 해서 재단을 해서 여기에다가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따로 굳이 붙일 필요는 없고, 이게 지금 봉투리 1학년 자료거든요. 그래서 봉투리 1학년 자료는 제가 조금 쉽게 하는 자료들만 모아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봉제도 쉽게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그냥 쉽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옆선에 얘도 똑같이 7cm 올라와서, 자, 앞에 여기랑, 여기도 곡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주시면 될것 같으시고, 여기가 밴드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목 가겠습니다. 여기 1cm 제가 팠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도 제가 1cm만 파겠습니다. 양쪽으로 다 1, 여기도 1cm. 자, 이거 그리시고, 그려놓으시고, 앞판은 여기까지 오는 그 펀칭된 레이스가 지금 하나 들어갈 거거든요. 그 위치를 지금 잡을게요. 자, 앞목 점에서, 자, 6.5cm 잡아보세요. 6.5cm 잡으시고, 자, 여기는 제가 여기서부터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 위치랑 얘랑, 자, 27cm. 여기. 27cm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랑 직선으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얘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이 라인을 위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단추가 있거든요. 단추는 보통 여기 위에 하나 있고 밴드에 이거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하나 있고, 밴드에서부터 보통은 떨어지거든요. 밴드가 지금 얘가 3이 아니고 2.5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2.5cm 밴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2등분, 1.25cm에서부터 9cm 잡으시면 되세요. 보통 10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부터 잡을 때는,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단추 간격은 10에서 11 정도. 제가 10 잡아볼게요. 네, 저는 10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블라우스의 길이에 따라서 단추 위치가 틀려질 겁니다. 9에서 11, 그 사이에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추 위치고요. 여기에 여민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단할 때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목 재고 나가세요. 저는 13cm고요. 여기 여민분 1.5cm 포함해야 돼서 13cm 더하기 1.5. 자, 14.5cm를 제가 목 둘레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뒷판. 뒷판도 재시면 저는 8.5cm고요. 네, 이렇게 해서 칼라를 제가 여기에다 칼라 제도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자, 위로 직각으로 올리신 다음에, 자, 2.5cm 체크하시고, 2.5입니다. 자, 뒷판이 8.5cm. 자, 백 네크입니다. 그 다음에 앞판은 14.5cm 프론트 네크입니다. 자, 위로 올리세요. 직각으로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2.5cm만 제가 떨어질게요. 2.5. 그 다음에 칼라가 그다 크지는 않아요. 자, 제가, 4.5cm만 할게요. 4cm는 너무 작은 것 같네요.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1.5cm를 위로 올리거든요. 자, 제가 1.5를 올리겠습니다.
해서 1.5cm. 컬러가 동그래서 사실은 2cm를 올릴까 생각 중이었는데 1.5로 그냥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직각으로 해서, 이 곡선을 직각으로 해서, 근데 사실은 자를 이쪽에다 놓으면 좋거든요. 이 선을, 이 곡선을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 자, 여기 여민분이 지금 2.5cm 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5cm를, 여기 간격은 1.25, 1.25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0.3cm만 이동하세요. 0.3 이렇게 하시고, 자, S모드로 이렇게입니다. S모드가 네, 이렇게 놓고 그리시면 되고, 자, 여기가 지금 뾰족한 정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직선에 가까워요. 그래서 컬러가 약간 좁은 느낌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요 선에서 제가 0.5만 다시 이동해 볼게요. 네, 그냥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2.5cm 여기. 거의 직선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1.5cm 정도 네, 이동이 됐어요. 여기 요선에서 1.5cm가 요선 이동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에요. 그래서 1.5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헷갈리니까 제가 여기 요선입니다. 선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0.3cm 있는 곳이랑 이렇게 해서 만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 컬러, 위에 컬러 만나는 선입니다. 이거는 곳이고, 자, 여긴 곡선입니다. 자, 식서 방향 됐고요. 컬러가 약간, 오, 이거 컬러 좀 작네? 그 느낌입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패턴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재단할 때 뵙도록 할게요.